안녕하십니까. 여의 시스템의 ICS 사업부를 맡고 있는 최태집입니다. 이번 여의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의 제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옵티뷰 제품과 KVM 제품 그리고 인터락 기능의 제품이 있겠는데요. 옵티뷰 제품은 대형 설비에 최적화된 슬라이드 모니터를 설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. 보신 것 같이 좌측에는 자동, 우측에는 수동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사용 시에는 절전 모드로 모니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설비에 대해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VKVM이 되겠습니다. VKVM의 특징으로는 클라이언트 IPC 쪽에 전원 제어와 스케줄링 기능을 탑재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기존의 하드웨어 제품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과 공간의 케이블이 복잡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라인 공정 등 소규모 IPC 제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VKVM 제품이 있고 대규모 공장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ELMS 제품이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락 기능이 되겠는데요. 인터락 기능은 저희가 공장 설비 장비에 그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한 환경에서는 그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락 기능을 구축한 제품이 되겠습니다. 기존의 하드웨어 제품과의 좀 차별화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 하드웨어는 비용이 증가가 되고 좀 더 완벽하지 않은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인터락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터치 모니터와 터치와 모니터, 키보드, 마우스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저희 이번 그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에 전시한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.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상세하게 제품 안내 및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